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정 방송 난 알아야 난 세상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잠깐 볼겠네요. 책 만지느라고. 이전에 나왔던 화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책 브라질에서 한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고, 그거는 제가 15번에서 책을 딱 3세트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파라요.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매 후에 영상에 나가는데, 그 전에 구매하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쭈루루루 달아놓으시면 제가 귀합해서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리고, 꼭 반드시 이분은 판매한 게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것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정보,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 나만의 팁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문화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뭐 누구만 뭐 특별히 기술이 있고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취미가들이 다 같이 수준 있게 올라가서 다 죽이지 않고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면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싹 트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또 카델리아 왜 꽃을 못 보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제작은 좀 거창하고 그냥 촬영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고요. 자, 1번. 통통하네요. 이 꽃집이 다 잡혀있는데 꽃이 필지 안 필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포가 좀 잡혀있고 반반이겠죠. 요거는 카틀리아 영민 오렌지 아시죠? 향은 없지만 정말 오렌지빛으로 이쁜 친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50개 근데 15,000원인데 만원에 판매합니다. 꽃 사진은 이렇게 제가 말 안 하더라도 꽃 사진은 항시 같이 옆에 나가니까요. 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쁘죠, 얘도요. 무늬가 이뻐요, 이렇게. 덴드리비움 골든 브로썸 코가네라는 품종입니다. 개별종이지만 무늬가 너무 이뻐서 전반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 꽃에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황금색 꽃에 이쁩니다. 향도 좋고 키는 요 정도까지 큰데 많이 달리죠, 이렇게. 아주 이쁜 친구죠. 코가네는 25,000원인데 20,000원에 딱 26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호주산 원종이죠. 예뻐요. 너무 예뻐. 요 정도가 꽃도 필 수 있고 다 커봐야 요만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도 꽃이 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깔끔하게 다시 키우긴 했지만 요렇게 전에 간혹 이렇게 병균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잎을 따서 보낼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냥 가면 따셔도 되고 그냥 지켜보셨다가 멈춰있는 상태인데 옮기죠. 택배 보내고 뭐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떼어주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멈춰있으면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덴드로비 아트로 비올라시엄. 아, 예쁘죠. 얘는 4만원에 판매하는 거 세일가 3만원이죠. 그렇게 판매가 30개인데 꽃이 이렇게 아주 독특해서 점박기 있어갖고 사진상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물은 정말 이쁘고 꽃이 핀 다음에 한 달 정도 있어야지 향이 납니다. 향은 카라멜? 라떼? 뭐 카라멜 같은 그런 향이 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오래오래 가는 그런 꽃이고 멋스럽죠. 그 다음에 린코렐리아 글라우카. 이것도 이렇게 화포가 형성돼서 있는 애들을 골라서 가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필적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얘도 글라우카가 정말 이쁘죠? 꽃이 이쁩니다. 밤에 향이 기가 막히고 그냥 탐스러운 꽃인데 뿌리는 얘가 이렇게 아주 많이 내리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살짝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중에서 이제 글라우카가 나오는데 글라우카가 아닌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입술을 봤을 때 비슷한데, 그리고 그린돌이라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국내에서 배양을 해서 양이 많이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저도 판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근데 원종은 아니더라도 되게 원종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는 애들. 근데 글라우카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땡 같습니다. 땡그래요. 원종이고요. 요거는
밤의 귀부인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만 5천 원인데 세일가 4만 원에 딱 30개 한정이고, 그 다음에 전에 판매했던 거죠. 국내 육성 품종입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거고, 그 충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원분이 육종한 거예요. 국내 품종하고 이렇게 육종한 거고, 사지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소엽하고 육종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혈통 있죠. 반다, 유사, 반다 비슷한 애들.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여기 점이 박혀 있고, 여기 살짝 점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박혀 있고, 등치가 좀 크죠. 이렇게 나중에 커도. 소형 반다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장점은 이제 봄에도 한번 피고 가을에도 필 수 있고요. 엄마 아빠 혈통이 다 있어서. 그리고 꽃이 좀 더 크죠. 소엽보다 크고 향은 좀 더 강해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향이 강하고, 꽃이 오래 갑니다. 소엽보다는. 그래서 부작으로 키우셔도 되고. 요거는 네오 반다 브로우 펑크 화이트 핑크 레이디는 38,000원에 3만원에 30개 판매고요. 그 다음에 벌버필름 메드시 일명 6번이죠 메두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그죠? 뱀 머리처럼 이렇게 해서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별명을 했는데, 꽃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메두사는 무섭게 생긴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산들산들 이게 화면 보세요. 그냥 진짜 하나 폈을 때도 그런데 많이 피면 쫙 늘어지는 게 정말 뭐라 그래요? 밤하늘에 뭔가 싹 내리는 것 같은 느낌도 하고 비가 싹 내리는 느낌도 드는, 이게 군락을 져갖고 여러 개 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매력이 있고요. 향은 약간 밤꽃향 비슷한데 나쁘지는 않고 멀리 번지는 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거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딱 인 품종이죠. 벌버필름 메드세. 5만원에 제가 4만원. 딱 한정 20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벌버필름 메드시. 메드사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메드시네요. 라고 읽으래요. 그 다음에 아주 작고 귀엽고 깜찍한 우리 여친구. 정말 이쁘죠? 어떻게 이쁠까요, 이렇게. 요즘 이런 것도 이뻐요, 저도. 특히 젊은 친구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자라고 작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꽃은 폈는지 안 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화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이고, 향은 없지만 이렇게 자라는 선이 이쁜 이 친구죠. 얘는 에피덴드론 슐렉테리아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바리움, 테라리움 뭐 이런 쪽 부작했을 때 너무 좋고 잘 커요. 저도 작년에 요만한 거 작을 때 제가 부작을 해놨어요. 이렇게 작년에 해놨는데 이렇게 컸죠. 뒤에서 보면 이제 뒤쪽으로 막 건너가려고 그러죠. 그죠? 너무 이쁘다. 이렇게. 그거 그냥 놔두면 그림을 그려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친구들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분으로 받으시면 뭐 부작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벌버필름 라시오 킬럼인데, 라시오 킬럼은 요게 너무 이쁘죠. 꽃들이 같이 요게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꽃 선하고 꽃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탁 벌어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몇 종류가 있어요. 알바가 있고요, 블랙이 있고, 얘는 버마예요. 근데 알바하고 버마 쪽에 있는 요로 지금 향이 좋고, 블랙은 꽃은 아주 특징적이죠. 블랙색이 이쁜데 향이 없는 친구고, 이것도 부작 같은 거 해도 되고, 요만한 작은 접시 같은 데 딱 붙여도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쁘죠. 선이 이쁜 우리 벌버필름 라시오 킬룸은 3만원인데 25,000원이고 꽃대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한 대 두 개짜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네, 3만원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요 꽃이 약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 성룡이나 무서우면 이렇게 척척 해서 학권 이런 학원이잖아요. 딱 이런 것 느낌. 그런 꽃 느낌 같지 않아요? 키키. 재롱 한번 펴봤네요. 그리고 카틀리아 타이다 이글 아이 빅 올 빅토리.
이름이 좀 어렵죠. 길죠. 9번에 카틀레 개화 사이즈예요. 중개화 사이즈. 꽃, 새순 나오면 꽃이 피죠. 카틀리아 타이다 이그라이 올빅토리. 이그라이. 이그라이면 뭐예요? 그죠? 이글. 독수리 눈. 그죠? 올빅토리는 뭐예요? 뭐 승리죠. 승리. 승전. 승리. 뭐 다 이긴다 이런 뜻인가? 꽃이 화이트에 옐로우 톤이 들어가 있고 대형 꽃이죠.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향은 당연히 있고, 근데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가 띈 그런 화이트 톤의 컬러라서 이쁩니다. 그냥 튀면 이쁠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쁩니다. 다 이쁘지만, 요거는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35,000원. 딱 20개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카틀리아, 이거 또, 송 스프란 골드예요. 근데 송 스프란 골드가 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 샵5에서 그 중에서 훨씬 더 옛 노랗고, 센 노랗고, 둥글고, 대형의 입술이 커요. 아주 커다래서 붉은 입술. 그러니까 립스틱을 이렇게 쉽게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의 꽃이고, 뭐, 수영도 이쁘고, 다 이뻐요. 요 친구는 카틀리아 송스프란 골드 샵 35,000원에 딱 30개 한정입니다. 30개. 네, 30개 한정입니다. 맞죠? 네, 송스프란 골드 30개 한정입니다. 그리고 잎에 이렇게 전에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키웠죠. 키워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뺐을 때 저희가 키운 거죠. 이렇게는 저희가, 요거는 다른 나라에서 키워서 들어온 거, 요건 저희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미우신 분들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서 새총 나오고 다음 내년 총 나올 때 분촉해서 요렇게 떼어서 요거는 키우시고, 약간 미운 쪽, 묵은 쪽은 떼어서 다시 키우면 다시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아 여기만 이쁜데 여긴 이렇게 안 이뻐 이렇게 하지 마, 생각하지 마시고, 와 얘는 이뻐서 키울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하나를 새로 나올 수 있는, 그죠? 징조 할머니, 할머니 월부에서는 새로운 총을 또 키울 수 있어. 오,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5,000원. 아니, 똥스프랑 골드는 35,000원에 딱 30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틀레아 허스키보이 마이클이에요. 옛날 허스키보이 로메오나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노란색에 빨간 입술에 향이 없고, 얘는 없는데 얘는 향이 있습니다. 소형종에서 향이 아주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3만원에 25개 허스키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허스키보이 마이클 M-I-C-H-A-L-E 마이클 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 써있으면 저는 이렇게 읽었겠죠. 미첼의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그 다음에 3번 퍼프라타. 퍼프라타 너 이 꽃 정말 이뻐요. 지금은 뭐 모종이니까 뭐 저 이게 잘 모르고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3년 4년 5년 지나면 와 이 품종 구해주세요 제발, 뭐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없어집니다 한번 5년 정도. 근데 이 친구는 퍼프라타가 최근 인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좋은 퍼프라타는 우리 저기 차이나 중국 분들이 다 가져가요. 지금 뭐 오크레아도 좋은 거 일본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뭐 손만 대면 막 다 쓸어가요. 우리나라는 모으잖아요. 사서 팔고 키우기도 하고 사서 팔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가 인기 있다 그러면 온실에 다 모읍니다. 팔지도 않아요. 계속 모아. 2년 동안 틈에서 계속 모아.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 그래서 막 올라가기도 하지만, 뭐 번식이 잘 돼, 나는 그러진 않겠지만 번식이 잘 되는 친구들은 갑자기 확 무너져서 거꾸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돼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관엽도 그렇게 했고 다육이 틀란디시아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번식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애들 딱 모아서 가져가서 중국 전체에 퍼지는데 이제 20년은 걸릴 거야, 그죠? 그리고 뭔 소리 했어? 퍼프라타 얘는 실생이니까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로소 바이올렛, 바이올렛 칼라야. 그래서 바이올렛하고 워크하우저리라는 품종의 크로싱인데 둘 다 고만고만한 색깔들 톤인데 정말 이쁜 색이죠. 제가 그 바이올렛하고 워크하우저리는 따로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컸을 때 이쁠 것 같아요. 단단해. 근데 좀 키가 이렇게 안 크고 이 정도만큼은 너무 이쁠 텐데, 그죠? 우리 그 뭐죠? 루브라, 맥시마 루브라. 예, 무슨 룩스 반단가 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약간 소형적인 볼 텐데 키는 어느 정도 클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즈가 플레미아나 이쪽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퍼프라타가 좀 작아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아주 이쁩니다. 진짜 환상적인 향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딱 8만 원에 10개 딱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은 내년에 당연히 못 봅니다. 100% 못 봅니다. 내후년에 볼 수 있습니다. 1년 반, 24개월은 키워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죠? 이렇게. 전 이때도 이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작아도. 요건 요대로도 어린 느낌의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마지막이죠. 카텔리아 워크나 티포. 제가 이 티포, 이게 방송하면서 계속 향이 나갔고요. 얜 저녁에 두나? 그냥 기분 좋은 향. 너는 왜 이렇게 향이 좋은 거야? 응? 하, 맑아진다. 기분 좋아지는. 뿐만 아니라 카틀리아가 향이 다 좋아요. 근데 특히 좋고 화형은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플래미의 끼가 들어갔는데 다 틀려요, 실생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안 팔고 그냥 키우는 거고요. 꽃대 나와서 먼저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제가 요거를 그냥 티포 같은 그래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티포 이렇게 터분에 심어져 있는 티포고 벌브는 이 정도 사이즈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내년에 무조건 개화 사이즈예요. 내년 가을에는 무조건 꽃피죠. 꽃이 필 수 있는, 무조건 꽃피어 핀다는 잘못된 표현이네요. 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뭐 못 보는 분도 있고 보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꽃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치에까지 클 수 있는 우리 블루밍 사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딱 10개 8만 10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거하고 꼭 동일한 상품은 가지 않고요.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책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브라질 쪽에서 책을 누가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이 만들었다 그래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하는 과정에서 한 100권 정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구하고 100개밖에 오고 두 달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 2, 3, 4권을 했는데 1, 2권은 옛날에 이전에 나와서 완판돼서 아예 구할 수가 없고요. 저기 뒤에 책 좀 주시겠어요? 1권? 1권 잠깐 설명드릴게요. 1권은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게 1편 나온 거예요. 1편이 나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식이죠. 뭐예요? 카틀리아, 라비아타, 젠마니 이렇게 생각했나? 로테로라, 와리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고 이분이 이 여성분 있죠? 요분이 브라질에서 계시는 변호사인데 좋은 일 많이 하신다라는 그렇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분 집이에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분 정원 집 안에요. 집 안에 내가 물론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이렇게 테라스 같은 데 이렇게 엄청나죠. 이렇게 다 해놓고 이 꽃들을 자기가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꽃들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난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사실 저도 책을 만들려는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고요. 출판사에서 만들자고 그냥 가볍게라도 만들자. 전 그런 책 만들고 싶지 않고 정말 제가 그동안 키웠던 거,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또 사진도 다 넣고 그러니까 다른 책, 흉내낸 책이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 앞으로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분도 보면 이게 책이라는 게
글로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림도 그려서 설명도 하고 역시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죠. 입술 부분 비교. 이거 쉽지 않아요. 일일이 사진을 매번 이렇게 찍어놨어야 되고 초상권이 있어갖고 남의 사진도 못 쓰거든요. 예전에 모 교수님이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난 책을 저한테 사진을 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걸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여기 농장에 와서 찍을 수 있으나 제가 사진 찍은 건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살려왔더니 사진 하나 한 장당 50만 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찍어 놓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포르투갈어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책 보면 알죠. 그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1, 2권은 제가 목부에서 딱 처음에 제가 이건 1, 2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 브라질하고 하는 쪽하고 그 거래처 분하고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먼저 드렸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구하려고 했으나 못해서 근데 다행히 3, 4권은 구했는데 딱 3권 그러니까 이게 3권이고요. 이게 4권이에요. 3권은 4권 세트로 판매해요. 낱개로는 판매 안 되고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해요. 세트로 판매해서 요거를 두 개 세트에 50만 원. 그러니까 책이 비싸죠. 근데 브라질 현지에서는 100불? 그러니까 저렴한 거는 8만 원대에서 보통 14만 원, 15만 원대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브라질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 못 하셨거나 더 싸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지 물론 포르투갈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딱 3권 그래서 50만 원. 3권 4권이에요. 3권 4권 세트로 2권이죠. 그러니까 50만 원에 제가 판매를 3권 하고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데 했더니 찾다가 보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프랑스에서는 85만 원 정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어디죠? 영국에서 50만 원, 60만 원 때 해요. 권당. 뭐 왜 그렇게 판매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작권이나 이런 게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하여튼 제가 판매하는 가격은 이 가격에 판매하는 거고요. 비용이 책값보다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이거 제 나름대로는 고생해서 구했는데 여기 보면 3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3권은 주로 이렇게 아클란디에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포베시 그죠? 아메시오그로사 그런 종류들에서 이렇게 꽃 사진이 어우 어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놨을까 너무 이쁘죠? 이거 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 구하고 다 구하고 싶어 이렇게 세총 나오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저도 포르투갈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구글 번역기라고 찍으면 대충은 맞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포르투갈어를 잘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 물건을 사고 싶어서 하여튼 어떻게든 구해야 돼서 일본 통해서 안 구하려고 한 진짜 1년 넘게 노력했죠. 브라질 대사관에 맨날 전화하고 괴롭히고 막 문자 보내고 그 뭐죠 그거? 저 이메일 보내서 대사관 분이 이제 친해질 정도로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거 저희가 농원은 구해도 뭐 농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서류도 하고 뭐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던 차에 브라질에 계시는 한국 분이 제 구독자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농원에 놀러 오셨어. 그걸 보고 제가 방송에서 아 나 브라질 거 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일본 친구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랬더니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자녀분을 보내서 제가 미팅을 갖고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브라질 물건을 제가 수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제가 대만, 태국, 전 세계 뭐 에콰도르 친구들이 많이 있어갖고 원하는 대로 제가 살 수는 있어요. 또 우리 것도 나가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 덕에 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들고 오셔갖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아, 딴 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싶지만 못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추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세롤리아 그다음에 뭐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게 또 3권은 4권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로드게시 입술 비교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별로, 그 다음에 쪽 있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노벨리요. 종류별로, 이름별로 이렇게 딱 다 있어요. 이렇게. 머클이 하나. 그 다음에 실러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래미아 뭐 이렇게 설명을 쭉 있죠. 용어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요 부위는 번역을 할 거예요. 그 고맙게도 저를 위해서 유래해 주시는 그분께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제가 가끔씩 책 읽어주는 남자 해서 그 내용을 이 책을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쭉 감옥하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책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그분이 주신 것 같고 읽어드리고 중요 정보,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15번은 브라질 란체 3, 4권 세트로 딱 3개 세트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책은 제가 지금 난 책을 갖고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저희 서적 한번 보여드려요. 서적 한번 딱 보여드리는데 많습니다. 저 몇천 권 돼요. 네, 지금 못 구해요. 일본에도 없어요. 잡지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냥 저는 외국에 가면 서점을 무조건 들려요. 그래서 난책을 쫙 봐요. 있으면 사요. 그리고 딴 농장에 가 있으면 농장에 이렇게 싸놓기도 하거든요. 가서 딱 보고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안 준다고 막 그럼 떼를 쓰죠. 그래서 얼마에 사셨는데 20만 원, 아니 그럼 50만 원 드릴게요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모았어요. 책들을 이렇게 그때 이게 뭐냐면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도 참 많이 해서 뭐 1판 찍고 2편 또 초판 했다가 또 잘 팔리면 또 찍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찍고 못 찍고 막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책은 구할 때 구해놓는 게 좋다. 필요하신 분 그렇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